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시간인 세 번째 사회적 경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1번,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인가? 이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사회적 경제는 확실히 사회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객관식 시험을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각했죠. 객관식 시험은 객관적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의 시스템이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린 게더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나라가 전 세계 180개국 중에 20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회적 경제도 사회주의 경제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는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 또는 다른 목적을 좀더 띠는 경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가능케 합니다. 생산수단이란 건물과 토지, 공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회주의는 그것의 사적 소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땅, 건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제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보통 명사는 그냥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써도 되고 불러도 되고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증 제도는 중앙에서 중앙이라고 하면 장관이 대장인 곳, 뭐 교육부, 재경부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인증을 해줘야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함을 파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브로셔를 만들 때 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난 사회적 기업이에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되고 잡혀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중앙부처나 지역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들만 쓸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실험처럼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승급됩니다. 성격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되면 좋은 점이 뭐 있느냐? 사업개발비와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 건마다 그러니까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때마다 공모를 거칩니다. 그래서 경쟁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야 될지 국가가 따져보고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지원을 다 받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른 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식회사와 무엇이 다르냐? 주식회사는 1주 1표고 협동조합은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곳이지요. 그리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형성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또 뭐가 다르냐? 앞에 사회적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좀더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자기들이 출자한 금액에 따른 배당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출자 금액에 따른 배당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투자 개념으로서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비영리 기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왜 분리해 놨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 놨습니다. 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센터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위탁, 민간 위탁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협동조합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협동조합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 더 공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좀 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보다는 적어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어야 이런 사회사업 혹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었다, 있겠다 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만약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폐업을 하고자 하면 이 재산관계에 대한 처리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 여기 있는 이사나 조합원들이 n분의 1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고로 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영공시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기업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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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과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른 지점입니다. 자, 네 번째, 사회적 경제의 진학과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는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짚고 넘어갈까요? 진학이라는 것은 학교를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로는 직업에 관계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청소년 혹은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진학과 진로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경우 100대 주요 과제 중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녹아 있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에 하나가 학교를,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와 관련 있는 학부를 늘리고요. 대학원을 많이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는 제가 알기로는 6곳 정도 개설했고요. 대학원은 성공회대, 한양대 등 해서 14곳인가 16개의 사회적 경제 대학원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재모순, 경쟁이 가열되고 격차가 늘어나고 이렇게 격차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황이 발생합니다. 경제 공황, 공급이 과잉돼서 생기는 가격 폭락이나 실업 같은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폭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지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중간 지원 조직 또는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사회적 경제의 미래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사회적 경제의 역사, 사회적 경제의 개념, 그 다음에 한국 사회적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의 미래가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사회적 경제의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모순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기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갈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는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들어온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사회적 경제 자체가 이윤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와 목적,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부격차, 소득격차, 지역격차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함께 하고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소셜 벤처 등 이 모든 경제 주체들, 사회적 경제 언저리에 있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재모순인 경쟁이 가열되고 격차가 커지는 부분을 온건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직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용기를 내서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아까 제가 SK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고 했지만 재태원 회장님께서 이제 옥살이를 좀 하고 나오셔서 이제 사회적 경제 가치를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의 가치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사회적 경제 자체의 범위 혹은 깊이 또는 어떤 정책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유지하거나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모순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회적 경제 기업은 FC 바르셀로나,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같은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저 다음에 또 훌륭한 강사님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의 끈을 놓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 김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